자, 안녕하십니까. 2019년 EBS 수능특강 영어의 27강 심리편의 네 번째 문제 제목 추론이에요. 제목 추론을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택지를 먼저 바라봐라. 선택지를 보면 친구, 인터넷 이런 것들이 겹치는 단어로 보입니다. 그럼 윗글은 아직 안 읽었지만서도 친구와 인터넷 관계, 인터넷과 친구 관계, 우정 관계 이런 거에 관한 이야기라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선택지를 먼저 보면요. 1번. 어떻게 좋은 영화를 고를 것인가인데 여기에는 인터넷도 없고 친구도 없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친구가 쉽게 오지만 쉽게 사라진다. 3번은 온라인 친구가 과연 믿을만 할까? Reliable 핵심을 보시면 됩니다. 동사 rely라는 동사가요. 의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동사잖아요. 의존하는 동사에서 reliable 한다는 것은 의존할 만한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믿을 만한이라는 뜻으로 바뀌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eliable source라고 하게 된다면 의존할 만한 소스도 되지만 믿을 만한 정보의 원천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reliable은 형용사로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의존할 수 있는 이란 뜻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온라인 friend가 정말 그 친구로부터 나온 어드바이스가 진짜로 믿을만 할까요? 이런 표현인 것이죠. 4번.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인터넷에서 어드바이스를 찾게 만들까? 여긴 친구 관계는 안 나왔지만 5번 같은 경우는 의견을 주는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줄까요? 이런 표현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위에 올라가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줄부터 볼게요. Consider social media. 자, 한번 소셜 미디어 한번 생각해 봅시다. Let's say it's a Friday night. 자, 이제 금요일 저녁이고 You're planning to go to the cinema. 너는 영화관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You are not sure. 근데 무엇을 봐야 할지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What to see?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모릅니다. You ask your online friend for their advice. 최근에 영화 본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페북에다가 쓴 거죠. 뭐라고? 좋은 영화 좀 추천 좀 해주셈. 딱 쓴 겁니다. 10 people comment. 10명이 말을 했고요. 그 중에 7명이 The Theory of Everything이란 영화 어벤져스 4를 제안하고 났습니다. The 7 people like the Theory of Everything so much that the movie instantly came to mind when they comment on your post 라고 물어봤죠. 문장에서 이렇게 so much라고 나와 있는 부분을 부사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7명이 Theory of Everything을 so much, 그렇게까지 좋아한 걸까? 그래서 so that, 영화가 즉각적으로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고 그들의 포스트를 바로 쓰게 된 걸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진짜 저 영화가 좋아서 바로 썼을까가 되는 것이죠. Maybe, 아마 그럴 수도 있지만 Here's another possibility. 여기에 또 다른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이 글의 노란색 체크한 이유는 글이 전환되고 있죠? 이 글을 수능 문제로도 풀 수 있지만 우리 내신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글은 순서 문장 삽입으로 나올 수가 있는 글이죠. 윗글까지는 그냥 설명을 했고 이때부터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온라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어드바이스가 어떤 정도의 믿을 만한 것인지 믿지 못할 만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이니까요. 한 친구가 One friend recommended 추천합니다. The movie on your page. 그럼 나머지 친구들이 advice in that direction. 그 나머지 친구들은 그 방향으로 그리고 나서 biased, 즉 아무래도 편견에 치우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 나머지도 그래. 아, 이거 온라인만 그래요?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죠.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오늘 떡볶이? 콜! 우르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우르르 그러면 얼굴 표정이라도 볼 수 있어요. 아,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오늘은 좀 딴 게 땡긴다. 이게 좀 기분 나쁜 것 같다. 근데 온라인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딱 하면 그 다음에 쭈루루루 하거나 한 명이 쭈루루 그쪽의 방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Once a friend or two. 일단 한두 명의 친구가 영화를 추천합니다. 그런 다른 사람들은 who did not. 이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refrain, 삼가합니다. To say so, 그렇게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것부터 삼가한다는 얘기는 안 좋아라고 말하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이쪽 사람들이 막 좋다고 하고 있는데 걷다 대고 넌 별론데 라고 하는 건 되게 용기를 필요로 한 거죠. 왜냐면 그쪽에 공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죠. Or
not even avoid it. 심지어는 피하기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세모 병렬 뒤에 avoided는 refrained와 함께 걸리는 동사입니다. 또한 중요한 거 avoid 무슨 동사? 오케이, 이쪽 칠판 보시고요.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void, 피하다 라는 동사는 뒤에 누굴 받아요? 뒤에 이쪽으로 와주세요. 뒤에 누굴 받아요? 동사의 ing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다. 그러니까 얘가 을르디 궁금한 타동사예요. 해석을 해보면 무엇을 피하지 궁금하잖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는데 그 자리에 투부정사를 쓰지 않고 동명사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많이 나오죠. Avoid recommending. 자, 병렬 다당 avoid ing 체크 돌아와. 그래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친구는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렇게 나 안 좋아해 라는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심지어는 그냥 다른 영화를 추천하기도 피해버린다는 거죠. So as not to. 웬만하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다른 인터넷에서 만난 친구들한테 화나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은 stand out.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As a black sheep. 시커먼 양. 그러니까 하얀색 양떼들 사이에 나는 시커먼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드러나, 너 뭐야 이 새끼? 너 왜 그래? 우리끼리 잘했는데 왜 그래? 이런 식으로 튀고 싶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저 마지막은 왜 이렇게 보라색으로 썼을까? So as to 부정사의 용법 때문에 그렇죠. So as to 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입니다. 물론 얘랑 똑같은 녀석 in order to 부정사 많이 쓰이죠. 맞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to만 써도 to 부정사만 써도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so as를 붙여주면 확실하게 뭐뭐 하기 위해서의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not이 붙었지. so as not to.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때 낫이 붙는 구조입니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서술형 하나 나올 거 포인트 한번 잡을까요? 맨 앞에 있는 이 방금 맨날 두 번째 줄 있는 문장에서 보면 from saying so 라고 나와 있어요. so 찾아보세요. so 이 so는 그렇게 란 뜻이니까 얘가 보이지 않는 대명사처럼 쓰입니다. 그 so는요 did not like the movie. 얘를 바꿔 써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in the frame saying so 라고 적혀있는 이 so를 대명사로 바꿔서 쓴다면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saying so를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so를 바꿀 수 있는데 요거를 바꾸면 saying that they don't like the movie. 요렇게 대절을 바꿔 쓸 수가 있고요. 만약에 대절이 아니라 그냥 좋아하지 않음이라고 한다면 혐오, 좋아하지 않는 거를 바꿔 써서 명사화 시킬 수도 있겠죠. Their dislike of the movie. 이렇게 명사화 시켜서 쓸 수도 있고 혹은 disliking 이라고 동명사화 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disliking 했으면 바로 명사의 목적어 movie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옮겨 적으실 분 적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때 가능한 형태가 되겠고 보통 고등학교 3학년에서는 수능 형태로 내기 때문에 문제를 바꿔서 낼 수 있는 것들이라면 전체적인 맥락의 순서 여기 중간에 얘기했던 노란색 문장 기억나시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답은 그래서 친구로부터 온라인 친구로부터 나온 그 충고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용 정답이 3번이 되겠죠. 블로그에 들어가서 맛집을 검색을 하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하나도 안 먹고 사진 이렇게 찍고 마지막에 이제 전화번호랑 네이버 지도까지 올리는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광고죠? 광고잖아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친구들이나 온라인에 있는 것들이 믿을 수 있는가? 라는 맥락의 글로 3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강의 4번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